주요 금융지주들이 1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경쟁적으로 주주 환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같지만 그 효과가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단기 순이익은 총 4조 6,399억 원, 지난해 1분기 대비 16.9%, 금액으로는 6,665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예적금 금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 이자 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이자 장사 논란 속에서 금융지주들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내놓으며 주주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우선 분기 배당을 정례화하는 분위기입니다. KB금융은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1분기 배당금을 주당 500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금융지주 최초로 분기 배당에 나선 신한지주도 올해 1분기 주당 400원으로 결정했고 하나금융지주는 내년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을 위한 정관 변경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에도 적극적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전체 주식수를 줄여 기존 주주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05년 지주 설립 이래 최초로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보유 중이던 자사주의 절반 수준의 규모입니다.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 신한지주도 자사주 소각을 완료했으며 추가 자사주 매입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앞서 KB금융지주도 지난 2월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자본 비율이 우량한 대형 은행들의 주주 환원 경쟁이 시작됐다며 대형 금융지주회사들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대 금융지주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측면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란 평가입니다. 하나금융의 자사주 소각 금액이 주식수 시가총액 대비로는 제일 크고요. 이에 따라서 소각에 대한 임팩트는 제일 큽니다. 이제 하나, 신한, KB 모두 뭐 모자랄 것 없이 주주 친화 정책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한 30, 40% 정도 있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라는 일관된 방향성을 명확히 한 주요 금융지주들. 고질적인 저평가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